장범준 그 3집 마지막 곡 상상 속에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곡은 전부 세 곡으로만 다 칠 수가 있거든요. 일단 첫 번째로 그 코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나오는 코드가 C-7 코드예요. 자, 2번 손가락으로 5번 줄 세 번째 칸,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4번 줄 첫 번째 칸,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 두 번째 칸,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네 번째 칸 잡으시면 돼요. 네, 그리고 치는 줄은 2, 3, 4, 5번 줄 이렇게 네 줄을 치시면 되죠. 자,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가 F-7 코드, 1번 손가락으로 첫 번째 칸 다 잡으시고요. 네, 치는 줄은 2, 3, 4, 6번 줄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그 상태 두 개, 그 상태 그대로 두 칸 위로 하나, 둘. 그러면은 G-7 코드예요. 네, 치는 줄은 똑같습니다. F-7이랑 2, 3, 4, 6번 줄. 네, 이렇게 코드를 잡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리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듬은 한 가지 리듬으로만 계속 치시면 되는데요. 일단 그 C-7 코드를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그 탑 악보를 보시면은 처음에 5번 줄 쿵, 그 다음에 밑에 거 3개. 자, 그 다음에 X가 3개 나오잖아요. 예, 이건 세리 따옴표인데 처음에 퍼거시브로 하나,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5번 줄 둘 뮤트해서, 그 다음에 힘을 살짝 빼줘야죠, 왼손은. 그 다음에 또 검지손가락으로 뮤트하면서 셋. 자, 그 다음에 다시 힘을 주고 왼손에, 그 다음에 2번 줄 3번 줄을 두 개 쳐주고요. 자, 그 다음에 그 검지손가락으로 4번 줄을 쳐주고, 자,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나왔던 세디 따는표 3개, 하나, 둘, 셋, 이렇게 힘을 빼줘야죠, 왼손. 연속으로 쳐보면 쿵, 3개, 하나, 둘, 셋, 그 다음에 2개, 그 다음에 하나, 그 다음에 다시 하나, 둘, 셋. 예, 그리고 여기 8번표로 되어 있는 것들은, 예, 리듬을 깡, 총 이렇게 치셔야 돼요. 정확하게 하나, 둘 이렇게 치면 안 되고 하나, 둘 이렇게 하나, 둘 하나, 둘 연속으로 다시. 하나, 둘 하나, 둘 이렇게. 예, 빨리 하면 이렇게 되겠죠. F-7 코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처음에 시작되는 그 베이스만 6번 줄을 바꿔주면 되겠죠. 그 다음에 G-7 그대로 두 칸 위로 올라가서 리듬은 똑같습니다. 이렇게 이 리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